원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 재공품 계정 있죠, 그죠? 이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제조 원가잖아, 그죠? 요겁니다, 요거. 여기 이제 원가를 구성한다, 그죠? 이건 이제 제조 간접비. 이제 기초 재공품. 그죠?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재료비, 노비, 경비 되고 요거 빼고 요 제조 원가. 그죠? 우리가 이제 요 원가의 구성에서 가로넣기 문제 이제 풀어봤습니다. 그죠? 그두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제조 간접비. 요거 알아보고. 이게 이제 공통 경비죠. 그죠? 이 제조 간접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 물건을 만들 때 공통으로 들어간 비용. 하나 만들 때는 아무 관계 없죠. 그냥 짓기만 하면 되니까. 예. 요거 이제 두개 이상 만들 때 이제 그거 배부해 주는 거. 그 다음 요거, 기말 재공품 평가하는 거. 요거. 요거 하고 나면은 원가 회계가 다 끝나버립니다. 원가 회계는 다시, 요게 원가의 구성 가로넣기 문제 하나. 그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요거, 제조 간접비.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죠? 이런 공장에서 내가 물건을 만든다고 가정할게. 요걸 약간 높이게. 요런 공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 회사는 한 가지 물건을 만든다면은, 이건 그냥 짓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말하면은 문제가 이제 뭐냐면 두 개에서 만든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서는 이런 옷을 만든다. 요런 옷을 만들고, 또 요런 뭐 예를 들어서 의자도 만들고 있다. 그죠? 또는 뭐 칼을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뭐 일에 만드는 공간이 잘 없겠지만은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 제품을 만든다고 봤을 때 이때 여기에 직접 들어간 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비를 하죠, 그죠? 직접비. 여기 이제 공통으로 들어간 거 여기 말하면 전기요금, 요런 전기요금은 다 공통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럼 이 전기요금 또 여기 보면은 수도요금, 그죠? 이런 거. 또 건물의 집세. 내가 건물을 임차했다면 집세라든가 요 건물에 대한 뭐 화재 보험료 등등 이런 비용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우리 재무회계에서 비용 계정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보세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집세나 보험료는 이런 제품에 공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런 비용도 원가를 구성해야 되잖아. 그죠? 원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전기요금 요런 공통 경비를 어떤 식으로 배부해 줄 거냐? 요거 나눠 줄 거냐 이거죠. 요게는 얼마를 배부하고 요는 어떤 식으로 배부해 줄 거냐? 그죠? 그겁니다. 그 제조 간접비, 즉 공통 경비를 어떤 식으로 배부하느냐? 즉 말해서 요게 말하면은 각 제품의 가격을 기준할 거냐? 가격. 예.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준할 거냐? 또는 제품의 수량, 또는 제품의 부피, 무게, 뭐, 등등. 이걸 우리가 묶어서 물량 기준이라 이랍니다. 물량. 그럼 제품의 가격을 기준할 거냐, 시간 기준할 거냐, 물량 기준할 거냐. 요 가격을 기준하는 거는 가격법. 시간 기준하면은 시간법. 물량 기준하면은 물량법이라 하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 직접 안 나오니까 요까지는 할 필요 없고 두 가지. 그럼 가격인데 요 가격 중에서 무슨 가격이냐? 요 옷의 직접 재료비. 그 직접 재료비를 기준할 거냐? 각 제품의 재료비 또는 각 제품에 들어간 그 인건비, 노무비를 기준할 거냐? 여기 가격이잖아. 그죠? 재료비 기준할 거냐? 노무비 기준할 거냐? 또는 요거 합 산한 요걸 합한 거, 요 직접 원가라 이랍니다.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거 원가를 기준할 거냐? 그 재료비를 기준하면은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를 기준하면은 직접 노무비법. 요거 합한 거는 원가법이랍니다. 시간 기준하면은 시간법. 그래서 배부하는 게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 그리고 시간법,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시작.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 시간법.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들어간 여기에 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과 이런 제조 간접비가 총 얼마 발생했느냐, 이달에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얼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만약에 500만 원이 발생됐다. 500만 원 간접비가. 그 이 500만 원 중에서, 요 중에서, 그죠? 요 옷에다가는 얼마를 배부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여기에다가 이제 번호를 붙입니다. 요 옷은 예를 들어서 남바 1번이라 하자. 요 의자는 남바 2번이라 하자. 정해놨죠, 그냥. 기업에서 편의상 이렇게 3번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요 총 제조 간접비 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저 옷이라는 남바 1번이라는 제품에는 얼마를 배분해 줄 거냐, 이거죠, 그죠? 배분. 요 배분해 주는데 제로비 기준하면은 제로비법, 노무비 기준하면은 노무비법,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은 무슨 법? 원가법. 그럼 시간 기준하면 시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총 작업 시간이 몇 시간 들어갔느냐? 1000시간 들어갔습니다. 1000시간. 자, 잠깐 보세요. 이 제품은 전부 1000시간 들어갔는데, 남바 1번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300시간이 들어갔답니다. 알겠죠? 총 들어간 시간은 1000시간 들어갔는데, 남바 1번 제품에 소요된 시간이 300시간이라면은, 여기에는 얼마 배부하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비례합니다. 비례. 요거 대 요거 비율만큼 배분하면 되죠. 그럼 요게 몇 프로입니까? 30%. 요게 30%잖아. 그죠? 1000에 300은 30% 해당하니까, 요것도 30% 배분하면 되죠. 500만 원에 30% 얼마? 150만 원. 그게 답입니다. 요게 간접비 배부. 그 요 기준, 요 1000시간 대 300시간 하면 요게 비율이 30%다. 그죠? 요것만큼 배부하면 되죠. 500만 원에 30%면 답은 얼마? 150만 원. 요게. 요 기준이 직접 제로비가 되면은 무슨 법? 직접 제로비법. 요 기준이 직접 노무비 기준을 하면 뭐죠? 직접 노무비법. 두 개 더 하면은 원가법이랍니다. 원가법. 예. 그 시간 기준하면은 무슨 법? 시간법. 아, 요거 하나. 요거는 시간법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비례, 요 비율만큼 여기 비례한다는 가정입니다. 항상 요게 30%만 요것도 30%. 요게 40%만 요것도 40%입니다. 항상 비례한다. 알겠죠? 예. 요게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 그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거기에 499쪽을 보세요. 그 499페이지 보면은 예, 거기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배부기준 나와 있죠, 그죠? 그 배부기준에 보시면은, 직접 제로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 있죠? 그 다음에 시간법, 그죠? 물량기준 나와 있는데, 그 뒷자 한번 넘겨보세요. 까만데, 그 이전부터 식인데, 그 식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거 할 말이야, 이거, 이거. 요런 식으로. 몇 대 몇, 요거 있잖아, 그죠? 아, 500만 원 중에 얼마를 배부한다. 요거 기준은 1000시간, 요거는 300시간이다. 요게 30%니까 비율이 같다. 요래 환산하면 됩니다. 환산. 요걸 환산한다, 이랍니다. 환산. 예, 환산해서 계산한 거다, 그죠? 환산. 요거 대 요거와 요거 대 요거 비율이 같다. 요거만 딱 알고.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그 비슷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자, 거기 보면은 501페이지에 그 예제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기본 문제 한번 봅니다. 예, 501쪽에 아래 기본 문제. 원가 계산 기말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그죠? 제조 지시서 남바 5번의 제조 간접비 배부액을 계산해 보세요. 아, 남바 5번의 배부액입니다. 그죠? 제조 간접비 배부는 무슨 법? 직접 제로비법을 정한다. 아, 제로비를 기준하세요. 요거 총 제로비 분의 요 제품의 제로비입니다. 예, 제로비 기준하세요. 그럼 일단 요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문제. 그러면 총 제조 간접비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총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총 제조 간접비. 예.
자, 제조 간접비 봅니다. 그 1번에 보면은 재료비에서 직접 재료비는 180만 원이고 제조 간접비, 간접 재료비가 16만 원. 노무비에서 제조 간접비는 40만 원. 경비에서 제조 간접비는 34만 원. 그 제조 간접비를 한번 더해 볼까요? 16만 원, 40만 원, 34만 원 더하면 얼마죠? 90만 원. 그죠? 제조 간접비 합계는 90만 원입니다. 그죠? 그 재료비에서 16만 원, 노무비에서 40만 원, 경비에서 34만 원, 여기 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제조 간접비가 90만 원이다. 그죠? 총 제조 간접비 90만 원을 지금 문제는 남바 거기에 제품 몇 번이죠? 5번이죠. 남바 5번에 요 얼마 배분할 거냐 무섭니다. 그죠? 요 90만 원 중에서 남바 5번에 배분할 금액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뭘 기준하라 그랬죠? 문제 그 직접 재료비법 문제에서 그러면 직접 재료비 기준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 총액이 얼마죠? 총 직접 재료비 얼마죠? 요거 지금 문제가 재료비 기준하라 그랬으니까 총 재료비 찾아보세요. 직접 재료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180만 원. 요게 180만 원이다. 그죠? 재료비 합계가 180만 원. 그럼 이번에는 남바 5번의 재료비가 얼마죠? 남바 5번의 재료비는 얼마 더 갔죠? 40만 원. 예, 이거잖아. 그죠? 이거. 90만 원 가지고 배부하는데 재료비 기준 하세요. 그랬으니까 총 재료비를 보니까 180만 원이고 남바 5번의 재료비는 40만 원이다. 요거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 그죠? 그죠? 그럼 요거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는 가정에서 요거 환산하는 겁니다. 환산. 자, 요 환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재무회의에서도 한번 했었죠. 그죠? 시용 판매할 때도 했었는데. 자, 보세요. 요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 그런데 요거 가만히 보니까 요거 잘, 금방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가로 비율이 같다. 요거 잘 모르겠으니까 세로 비율 보세요. 요거 보니까 반이잖아요. 반이, 요것도 반 얼마? 20만원. 답. 그 비율은 가로, 세로 비율 항상 같아집니다. 요 비율을 보니까 금방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세로 보세요. 요거 대 요거 비율. 딱 보니까 요거 반이네. 2분의 1. 요거 2분의 1. 답 20만원. 이렇게. 요게 제조 간접비 배부입니다. 그러면은, 아, 이제 알았다. 그죠? 요 가로 비율과 요 비율과 요 비율이 같고, 세로 비율 있죠? 요 비율과 요 비율이 같아진다.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래도 모르면은, 가로, 세로 모르면은 대각선. 곱하고 곱한 게 같다. 그죠? 곱하고, 요걸 못 곱하잖아. 없으니까 나눠주고, 곱하고 나눠고, 이렇게. 여기 없다. 그죠? 예. 대각선 할 때 이래, 계산기를 바로 이래 하면 됩니다. 요래 대각선이 서로 같아지니까, 곱하고 곱한 게 같아진 이건 못 곱하잖아. 없으니까. 그죠? 그럼 반대로 나눠줘야 됩니다.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곱하고 나누고 그래야 되고. 가로 비율 보고 세로 비율 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대각선 곱하고 나누고 답. 이렇게 20만 원. 보통 가로 세로 보면 다 나오죠. 그죠? 요게. 예. 요게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그죠? 자, 그 문제 다시 보세요. 이번에, 예.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예제 5번, 1번 문제입니다. 그죠? 자, 총 제조 간접비가 그 문제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90만 원이죠? 총 제조 간접비가 90만 원인데 이것을 지금 남바 5번이라는 제품에 배분을 한다. 그죠? 남바 5번이라는 제품에 배분하는데 뭘 기준하라 그랬죠? 문제가 재료비 기준입니다. 그죠? 자, 문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노무비 기준 하세요. 노무비. 자, 이번에는 제 노무비 기준 합니다. 그 정말에서 노무비 법으로 하세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은 총 노무비가 얼마죠? 그렇죠. 120만 원이잖아. 그죠? 직접 노무비가 120만 원. 120만 원. 그럼 남바 5번의 노무비가 얼마죠? 30만 원. 그렇죠. 이렇게. 요거 기준하라 이겁니다. 요거 대 요거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 예? 예. 그러면은
요금의 요금 비율이 같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금액과 요금액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죠? 몇 프로인지. 그러면은 자, 새로 봅시다. 요거, 요거. 이것도 잘 모르겠네. 그죠? 그럼 대각선, 계산기.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요거. 알겠죠? 대각선 곱하고 나누고. 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예. 가로 비율이 같다. 잘 모르겠다. 세로 비율 보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모르면 대각선 곱하고 90만원 곱하기 30만원 나누기 120만원. 얼마 나옵니까? 22만 5천원. 정답. 이렇게. 결과 다 똑같아집니다. 알겠죠? 예.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대각선 하나, 결과 같아진다. 그죠? 요게 무슨 법을 한 거죠? 노무비법. 그죠? 요거는 무슨 법? 제로비법. 요거는 무슨 법? 시간법. 말만 바꾼 거잖아. 그죠? 시간 기준 하면은 시간법. 제로비 기준 하면 제로비법. 노무비 기준 하면 무슨 법? 노무비법. 알겠죠? 예. 그러면은 요걸 합한 거. 제로비 노무비 합한 거는 무슨 법? 원가법. 원가법. 그렇죠. 알겠죠? 예, 여기입니다. 원가법. 자, 요거. 제로비법. 요거는 노무비 기준하면 노무비법. 시간 기준에서 비법하는 거는 시간법. 그죠? 자, 하나 더. 예. 그 뒤로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510쪽. 예, 뒤에 문제. 종합 문제 한번 가봅시다. 예. 510쪽에 가서 거기에 문제 한번 해볼게. 513쪽에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보세요. 513쪽에 6번 문제. 예, 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6번, 그죠?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예. 그 총 제조 간접비는 160만 원이다. 제로비 총액은 800만 원이고, 임금 총액, 노무비나 임금 같은 말입니다. 1000만 원이고, 총 작업 시간은 만 시간이고, 제조 지령서 남바 1번의 제로비는 20만 원. 그 임금은 26만 원이고, 시간은 520시간이었다. 이때 묻는 말, 시간법. 그 시간법에 의했을 때 제조 간접비 배부에 계산해 보세요. 물었다. 그죠? 그 남바 1번. 예, 그러면은 자, 우리는 총 제조 간접비를 우리는 남바 1번이라는 제품에 배부한다. 그죠? 이렇게. 자, 총 제조 간접비가 얼마 나왔죠? 160만 원. 요 160만 원 중에서 남바 1번이라는 제품에 배부할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 기준은 뭘 기준하라 그랬죠? 시간. 시간법. 그러면은 총 시간이 몇 시간이죠? 예? 5만? 520. 총 시간이? 총 시간은 만 시간. 예, 이게 만 시간이네. 그죠? 그러면 총 시간, 만 시간에 160만 원 들어갔으니까 남바 1번은 몇 시간? 520시간. 요게 얼마 더 가느냐? 배부하느냐? 이거잖아. 그죠? 시간법. 그럼 요거는 우리가 방금 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가로 비율. 잘 모르겠다. 세로 비율. 잘 모르겠다. 그럼 계산기 바로 대각선. 160만원 곱하기 520. 나누기 만. 160만원 곱하기 520. 나누기 만 하면 답이 나오죠. 그죠? 얼마? 예, 83,200 답이다. 그죠? 정답. 요게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방법. 예. 그 시간 기준 알겠죠? 시간법. 제로비 기준하면 무슨 법? 제로비법. 알았죠? 예, 노무비하면 노무비법이다. 예. 자, 방금 우리 했는 거 보세요. 그럼 갈라넣기 문제 이해했죠? 그죠? 아까 시간에 두 번째 지금 한 게 제조간접비다. 그죠? 아, 제조 간접비에서 첫 번째 우리 행기 방금 배부 방법. 그죠? 배부하는 거. 배부해 주는 거. 요게 시간법. 아, 요게 시간법이 있다. 그죠? 요게 제로비법도 있고, 노무비법도 있고, 그죠? 시간법도 있다. 아, 원가법도 있지만은, 막 이런 게 있다. 그죠? 알았죠? 요거. 요 문제 하나 딱, 요 원리, 아, 저거, 우리 뭘 한다 하는 거 알고, 문제 하나만 딱 익혀놓으면 되잖아. 그죠? 그걸 좀 반복해서. 시험에 나오면 숫자만 바뀌어 나옵니다. 배워하는 방 알았고.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자, 이런 경우다. 그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요 옷 제품은 먼저 완성을 했답니다. 이걸 먼저 만들었다. 그죠? 요거는 완성됐는데, 아직 이거는 미완성됐다. 현재. 그러면은 이 옷을 완성했습니다. 그죠? 요 옷의 제조 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더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제조 간접비도 더해줘야 되는데, 요 제조 간접비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죠? 요런 게 모두 제조 간접비잖아. 그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집세나보험, 여기 제조 간접비인데, 이 금액들은 요 제품도 다 완성이 되고 나야 요거 집계를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 그죠? 요 옷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게 다 만들어야 요런 전기요금이 총 얼마 들어갔는지, 요게 얼마 든지 알아가지고 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배부하면 되는데, 요게 아직 미완성이라면은 요 옷을 만들면서 요 옷을 먼저 만들었다면 제조원가를 먼저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 옷에 대해서 만들었을 때, 그죠? 요런 제조 간접비를 예상해버립니다. 예상. 예상에서 얼마, 과거 경험에 의해서 예상에서 정해버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했다, 그죠? 100원으로 정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 경험에 의하기 때문에 거의 실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 금액, 과거에 얼마가 나왔더라, 그죠? 비슷한 금액을 이제 예상해서 정했다. 100원을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걸 다 만들었다, 이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그죠? 요게 얼마냐 알아보니까 요게 130원이더라. 예상해서 일단은 100원을 해서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실제 발생한 돈 보니까 130원이더라. 그럼 요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되잖아. 그죠? 요 차이가 얼마 생겼죠? 30. 자, 요게 30이 생겼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과다입니까? 과소입니까? 과대일까요? 과소일까요? 과대, 과소, 어느 거죠? 그 요걸 보니까 여기 과대고 여기 보니까 과소죠. 그죠? 그 과대 과소라는 거는 예상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상을 적게 했죠. 무슨 배부? 과소 30원. 알겠죠? 과소. 요게 크면은 뭐죠? 과대. 예정이 적으면은 과소. 그 과소 30원 했다. 그죠? 그 예정을 적게 했잖아. 그죠? 실제보다 예정이 적었으니까 과소 30원 알겠죠? 그죠? 적게 했으니까, 과소했으니까 장부에다가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더해줘야죠. 그죠? 요거 더해준다. 어디에다가? 매출원가에다가 더해준다. 그죠? 뒤에. 요 매출원가에다가 더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일부를 우리는 매출원가에도 이렇게 보충해주고, 또 기말 제공품에도 보충해주고, 기말 제품과 이렇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요걸 우리는 뭐라 하나 이라면은 비례해서 배분한다 해서 비례 배분법이라 하고, 매출원가에만 배분하는 걸 우리는 매출원가에다가 더한다. 그죠? 그리고 요 매출원가에다가 더하고 뺀다. 가감한다. 가감법이라 이랍니다. 가감법. 예, 다시. 예, 우리가 요 옷을 먼저 완성했다면 요 옷에 대한 제조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 제조 간접비 요걸 실제 집계하기 전에 예상 금액으로 먼저 집계를 해서 원가를 일단 계산을 합니다. 그걸 우리 예정 배부라 이랍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 경험에 의해서 예정에서 금액을 정하고 그 원가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실제 발생하고 비교해서 예정이 작으면 뭐라 했죠? 과소. 요게 크면은 뭐죠? 과대. 예정이 적으면 뭐죠? 과소. 크면은 과대. 요게 시험 문제. 요게 우리 시험에 네 번 나왔습니다. 요 뒤에 마무리하는 거는 아직 한 번 안 나왔습니다. 요게 비슷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만 이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요거. 요게 묻는 거 요거. 과소냐, 과대냐. 예정이 적으면 뭐라 했죠? 과소. 요게 크면은 과대. 그런데 이때 요거는 주어집니다. 근데 요걸 우리는 금액이 주어지는 걸 가지고 환산합니다. 환산. 요런 식으로. 실제 문제를 하나 보면은, 요 금액을 실제 문제 하나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 보세요.
거기에 일단은 우리 책 잠깐 한번 봅니다. 교재. 예, 515페이지. 예. 5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9번 찾았죠? 9번 한번 읽어보세요. 515쪽에 9번 문제. 515페이지에 9번 한번 보세요. 제조간접비 연간 예산은 100만 원이고 기계 작업 연간 예산은 5만 시간이다. 이때 기말에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6만 시간이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90만 원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제조간접비는 과대 또는 과소 배부액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과대 과소 나왔다. 예정과 실제 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예정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실제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요 차이가 바로 과대과소입니다. 그죠? 예, 과대과소. 그럼 예정과 실제인데 그게 실제는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실제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발생했죠? 실제 발생액 얼마? 90만 원이죠. 요거는 90만 원 나왔잖아. 그죠? 실제 발생액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정 배, 요걸 알아내야 됩니다. 여기 얼마인지. 예.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예정을 얼마 했는 건지 요 금액만 안다면은 요거 답을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요거 보세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봅니다. 제조간접비 1년 예산이 100만 원입니다. 그죠? 1년 예산이 100만 원인데 1년 우리가 작업시간 예상하는 게 5만 시간이랍니다. 1년에 100만 원 들어가는데 5만 시간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 들어가죠? 한 시간에 얼마? 100만 원인데 5만 시간이라면 한 시간에 얼마? 20원이죠. 한 시간에 20원이죠. 실제 몇 시간? 6만 시간. 그러면 20원 곱하기 6만 하면 얼마죠? 120만 원이죠. 그게 예정 배부입니다. 아, 요게 120만 원. 다시 보세요. 제조간접비 연간 예산이 100만 원 그랬습니다. 그죠? 100만 원이고 기계 작업 연간 예산은 5만 시간이죠. 그러면 시간당 얼마가 돈이 들어가죠? 2만 원. 맞습니까? 아, 20원. 실제 몇 시간 작업했죠? 6만 시간. 그러면 20원 곱하기 6만. 얼마 되죠? 120만 원. 자, 이제 나왔습니다. 보세요. 요거는 120만 원이고 요거 90만 원. 차이 얼마 생겼죠? 차이 30만 원. 요게 크잖아. 과대. 정답. 답 찾으세요. 몇 번? 3번 답. 요게 답입니다. 과대 30만 원. 과대 배부했다. 예정이 크면은 과대. 예정이 적으면 뭐죠? 과소. 알았죠? 예, 과대, 과소. 그럼 요걸 잘 잡아보세요. 예정 배부액이라 하는 것은 우리 방금 그죠? 예, 거기 보니까 100만원 나누기 5만 시간 했습니다. 그죠? 예, 그 100만원 나누기 5만 시간 했죠. 그죠? 그걸 뭐 시간당 20원 생겼죠? 그거 우리가 배부율이라 이랍니다. 시간당 20원, 100만원 나누기 5만 시간 했을 때 요 배부율이라는 거는 단가를 말합니다. 시간당 얼마. 요 이제 예정 배부율이죠. 예상했던 거. 요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작업 시간 몇 시간이었죠? 6만 시간. 그래서 요 실제 작업 시간, 요 실제 작업 시간을 곱한 걸 우리는 예정 배부액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율에다가 요거 시간당 20원 가는 요거 20원 여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거기에서 20원 100만 원 나누기 5만 시간. 여기에다가 실제 작업 시간, 거기 보니까 6만 시간이다. 그죠? 6만 시간. 요걸 곱한 거. 요게 바로 뭐냐? 예정 배부예. 그죠? 120만 원. 자,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 시작.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 요게 120만 원 나왔다. 그죠? 다시 문제. 예. 9번 다시 보세요. 그 제조간접비 연간 예산은 100만 원. 그죠? 기계 작업 연간 예산은 5만 시간이다.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5만 원이니까 시간당 20원 나왔죠? 20원 곱하기 6만. 알았죠? 그게 예정 배부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8번. 예,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8번. 자, 8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8번 한번 읽어보시고, 예, 8번 문제입니다. 8번. 저, 이 문제도 보니까, 제조간접비 과소배분냐, 과대배분냐 물었습니다. 그죠? 과대 가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예정과 실제, 요 차이구나. 그죠? 예정과 실제. 요거 차이가 과대 과소다. 알겠죠? 예상해서 정했는 금액. 실제 금액인데, 실제 금액은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조, 예, 그게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어느 거죠? 그 보면은 기말의 제조간접비 잔액이 나와 있죠. 27만 그게 실제 장부상 나왔는데 거기 실제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제조간접비는 27만 원이다. 그럼 예정 금액만 알면 되겠죠. 그죠? 예상했던 금액. 자, 예정 금액 자 계산하는 거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조간접비 총액은 25만 5천 원이다. 그죠? 총액은 25만 5천 원이고 추정 시간은 10만 시간입니다. 그럼 제조간접비 예상되는 추정 금액은 25만 5천 원이고 추정 시간은 10만 시간이라면 시간당 얼마죠? 한 시간에? 예? 한 시간에 2.55. 그죠? 한 시간에 2.55인데 실제 몇 시간 작업했죠? 10만 5천 시간. 요게 예정 배부에. 그죠? 예. 시간당 2.55, 실제 시간은 10만 5천 시간입니다. 요거 곱한 게 예정 배부액이다. 그죠? 자,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26만 7,750원. 26만 7,750원입니다. 그러면 예정이 실제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정이 적죠? 예정이 적으면 뭐죠? 과소. 과소. 그죠? 얼마? 2,250원. 정답. 답 찾으세요. 과소 2,250원. 그게 답입니다.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 답. 자, 우리 하나 더 해봅니다.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하나 더 할게요. 27번 한번 보세요. 27번. 예, 27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문제 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또 복습해 보셔야 되잖아. 그죠? 27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 이래 나왔다. 그죠? 예. 27번. 예. 그, 이제, 제조간접비 차이, 그죠? 옳은 거, 과소냐, 과대냐 물었죠, 그죠? 예, 똑같다, 그죠? 그러면은 예상했던 금액하고 예정 금액, 그죠? 예정 금액과 실제 금액. 아, 예정과 실제다. 요거 차이, 그죠? 예정과 실제 차이입니다, 그죠? 차이. 예. 자, 그 문제 한번 보세요. 그게 보니까 실제는 나와 있죠? 실제 얼마죠? 1,300만. 아, 요거 나왔다. 알았고. 우리는 이제 요거 알면 됩니다. 그죠? 과대 과소인지. 그러면 요 금액만 알아와야 되겠다. 그죠? 예정. 자, 그 자료를 잘 한번 보세요. 주어진 자료. 그 자료 보면은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1,000원인데 1시간에 1,000원 주어졌죠. 그죠? 한 시간에 천 원인데 실제 시간은 만 오천 시간이다. 그러면 천 곱하기 얼마? 만 오천. 그게 하면 되죠. 그죠? 한 시간에 천 원 주어졌잖아. 시간당. 단가. 배부율. 천 원에다가 시간은 몇 시간이죠? 만 오천 시간. 얼마 그러면은? 천오백만 원. 천오백. 그죠? 그러면은 차이 얼마 생겼죠? 이백. 예정이 크다. 무슨 배부? 과대. 정답, 답. 알겠죠? 이게 과대 과소 문제입니다. 뭐, 별로 안 어렵죠? 그죠? 두 번째, 과대 과소. 아, 요게 있구나. 그죠? 과대 과소 문제, 예, 구하는 거. 그죠? 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제조 간접비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원가 계산할 때는 기업에 가보면은 이런 재료비, 노무비, 직계는 쉽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재료 들어가는 거, 노무비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쉬운데, 이게
복잡적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많습니다. 종류가 전기요금, 뭐 집세, 임차료, 수도요금이라든가 뭐 경비 있잖아, 그죠?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이게 짓기가 복잡습니다. 원래 원가가 실제 하면은 우리는 이제 제조 간접에서 요거 하나 방법, 배우 방법 알아봤고 예정과 실제 차이 그죠 알아봤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왜 공장에 이래 한 뭐 가보셨죠, 그죠? 자, 우리 공장이 이제 이래 생겼다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요거는 제1공장. 우리 안에 이제 공장이 막 두 개라고 가정합시다. 제조 파트가. 요거는 제1공장. 요거는 제2공장이다. 있고, 요쪽은 이제, 그죠. 관리부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죠. 요거는 뭐 총무과. 요거는 격리과. 격리과고, 요거는 이제 뭐 품질 검사과, QC. 그죠? 여기 이제 정문이 있다, 그죠? 여기 정문 있고, 요 경비실 있고, 이렇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그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요거는 이제 사무실입니다, 그죠? 예, 요 사무실, 요거는 공장이라 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걸 이제 우리가 제조 파트다. 제조 부분이라 이랍니다. 만드는 파트고. 그, 이런 부서는 말하면 이 공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보조해 주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보조 파트다. 보조 부분. 사무실이죠. 그죠? 실제 이제 회사에 돈 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죠? 실제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1공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런 소매가 좀 긴 옷을 만든다 합시다. 겨울 옷을 만들고. 이 공장에서는 요거 겨울, 이제 옷이 짧은 거, 요런 거죠. 여름 옷 만든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원가가 300원 들어갔고, 요거는 200원이 들어갔답니다. 원가가 200원 들어갔는데, 이 부서에서도 돈이 들어가죠. 그죠? 여기 월급, 이제 직원들 월급도 나갈 거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죠? 요 총무과에 돈이 100원 들어갔고, 여기 발생된 게 격리과에 여기에 만약 60원, 여기는 40원이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옷의 제조 원가는 300원이 아니죠. 여기에 발생된 것도 여기 들어가야 되죠. 당연하잖아, 그죠? 이 공장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런 것도 전부 제조 원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옷에다가 요 비용, 여기에 발생된 요 원가를 이렇게 대체해 줘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 보조 부분에 발생된 요것을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이랍니다. 배부. 배부해 준다, 그죠? 요 배부해 주는데, 요 배부해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배부 방법이, 이렇게. 알겠죠, 그죠? 배부 방법. 그럼 여기서 요 총무가 100원을 가지고, 여기에는 60원, 여기에는 40원, 요래 배부하는 거. 바로 요게 직접 배부한다. 직접 배부법이라 합니다. 또 하나는 요 총무과에 발생된 요 100원 가지고 배부하는데, 여기에는 50원, 여기에 20원, 여기에 10원, 여기에 20원, 요런 식으로 보조 부분 상호 간에도 배부해주는 걸 우리가 상호 배부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하는 거는 단계 배부법인데, 요 방법이 첫째, 직접 배부법이다, 그죠? 직접 배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상호 배부법. 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상호 배부법, 상호. 세 번째는 단계, 계단하기도 하고, 단계하기도 하고, 단계식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 예. 요 세 가지입니다. 보조 부분에 발생한 이 경비, 이 비용들을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그죠? 그게 무슨 법? 시작.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 직접 배부법이라 하는 것은, 예, 요거는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것을 요거는 직접 제조 부분에만 배부하는 방법. 요게 직접 배부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요거는 간단하다. 간단한데 요거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장단점. 간단하다는 요 좋은 점이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죠? 상호배우법이라는 것은 요 보조 부분을 배부하면서, 요 보조 부분을 가지고 배부하면서 요걸 보조 부분에도 배부해 줍니다. 보조 부분에도 배부해 주고 또 일부는 제조 부분에도 배부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이거는 복잡죠, 그죠? 이거는 좀 복잡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이게 가장 정확하다, 방법이. 예. 요거는 직접 배부를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보세요. 요 금액 있잖아, 그죠? 요 금액 가지고 여기만 배부하죠. 60원, 40원. 요 금액 가지고 40원, 20원. 요 금액 가지고 30원, 10원. 요래 배부. 그 배부 기준에 따라서. 요걸 가지고 바로 요기만 배부하면 끝나버리죠. 그죠? 그게 직접 배부법입니다. 근데 상호라는 것은 요 금액 가지고 배부하면서 요 금액 가지고 여기에 용역 수수도 인정해서 여기에 10원, 여기에 20원, 여기에 50원, 여기에 20원. 요런 식으로 배부하는 거. 요게 상호 배부법. 그 요금액 가지고 보조 부분 상호 간에도 배부한다. 그래서 상호 배우법이라 합니다. 상호. 예. 그 단계라는 것은 요 1공장, 제1공장에 발생한 거는 300원이 발생했고, 제2공장에서는 200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저 QC과에서는 40원, 그리고 격리과에서는 60원이 발생했고, 총무과에서는 100원이 발생했다. 그죠? 배부하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배부해 나갑니다. 요 총무과에 100원 있죠, 그죠? 요 100원 가지고 배부하는데, 요게 격리과에 20원, 요게는 10원, 요게는 30원, 그리고 요게는 40원. 이런 식으로 배부해주고, 요거 배부 끝났습니다. 그죠? 다음에 저 두 번째, 우에서 좌로 하니까, 요게 80원 배부됐죠, 그죠? 요 80원 가지고, 요게는 20원, 요게는 40원, 요게는 20원. 요래 배부해주고, 끝났습니다. 그죠? 다음에 QC과, 요게 얼마죠? 70원. 요 70원 가지고 요게는 30원, 요게는 40원. 요래 배부해 주는 방법. 요래 하다 보면은 마감 모양이 뭐죠? 계단식이죠. 그죠? 그 요걸 우리가 계단식 배우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단계식 또는 계단식. 알겠죠? 요걸 계단식 모양이다. 그래서 요거는 요 방법은 결국은 뭐죠? 보조 부분을 갖다가 요래 배부하는데 요거는 우에서 좌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부해 나갑니다. 우에서 좌로. 예. 그 우에서 좌로 배부할 때 요 금액이 가장 큰 걸 제일 우측에 둡니다. 항상 요 금액이 큰 요 이제 배부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데 가장 큰 금액을 우측에 두죠. 차례대로. 예. 그래서 우에서 좌로 배부한다. 요거는 이제 배부 순서를 정하는데 요 순서 정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금액 기준을 합니다. 우에서 좌로. 요런 거는 요거 간단 복잡의 절충 모양이다. 그죠? 그 가운데 절충형이고 요것도 요 사이 절충형이다. 여러분입니다. 요게 이제 단계 배우법이다. 그죠? 예, 요런 거 이제 물어볼 때 이름 물어보죠. 그 만약에 격리과에 발생된 돈이 요 돈이 제2공장에 여기 얼마가 배부되었느냐? 얼마? 40원. 이런 식으로. QC과에서 배부된 요 금액이 제1공장에 얼마 배부되었느냐? 요래 물어봅니다. 묻는 거는 요래 배부하는 걸 무슨 배부법? 단계 배부법 또는 뭐라 했죠? 계단식 배부법이라 합니다. 요 차례대로 우에서 좌로. 예. 그러면은 다시 직접 배부를 하는 거는 요 금액을 바로 직접 배부해 버리니까 아주 간단하다. 그죠? 요 금액 가지고 몇 대 몇 요런 식으로 격리과 요게 몇 대 몇 QC과 몇 대 몇 요를 배부하는 직접 배부법입니다. 알겠죠? 일단은 배우 방법은 이해를 했죠? 그죠? 그러면 실적으로 하나, 문제 하나 해볼게. 한번 보세요. 그 배우 방법에서는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예, 거기 와서 잠깐 문제 하나 볼게. 507쪽 기본 문제 한번 보고 갑시다. 507페이지. 예. 그 507쪽에 아래 기본 문제 한번 보세요. 요 문제. 이 회사는
두 개의 보조 부분이, 제조 부분이다. 그죠? 이건 공장을 말합니다. 세 개의 보조 부분 하면 사무실이다. 그걸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보조 부분 원가와 제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다. 직접 배부 기준을 사용한다. 직접 배부한다. 그죠? 이때, 예, 제조 부분 1에 배부될 보조 부분의 합계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제조 부분 1, 제조, 제조 부분 2, 요래 나왔잖아. 그죠? 2, 요래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컴퓨터 부분, 컴퓨터. 요거는 보조 부분, 그죠? 예. 그리고 또 건물 관리 부분. 요 보조 명칭은 뭐 이래 나오더라도 요거는 사무실이다. 그래 이해해서 되고, 건물 관리 부분이고,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죠? 공장 인사 부분이다. 그죠? 지금 컴퓨터 부분에 발생된 돈이 얼마죠? 420만 원. 요게 420만 원. 발생됐고, 예. 그 다음, 건물 관리 부분에 발생된 게 얼마죠? 600만 원. 그죠? 공장 사후 부분에 얼마죠? 900만 원이다. 요래 발생됐죠? 이 금액을 1제조, 요게 이제 제조 파트. 요게 보조 파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조 파트. 요거는 보조 파트잖아. 그죠? 요걸 요렇게 이제, 요렇게. 그죠? 예, 배부를 하죠. 배부하는데, 그게 직접 배부한다. 그죠? 그럼 요 금액 가지고 1제조와 2제조에다가 배부하면 되고, 요 금액. 요게만 직접. 그 다음에 건물 관리 부분에도 요 금액 가지고 요래 배부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 공장 인사 부분에도 요 금액 가지고 요렇게 배부하면 되죠. 직접 배부. 그죠? 보조 부분을 여기에만 배부하는 게 이제 직접 배부법입니다. 뭐 컴퓨터 부분 가지고 1과 2로 나누어 주고 요금액 가지고 1과 2로 나눠 주고 공장 인사 부분도 나눠 주면 된다. 그죠? 자, 컴퓨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배부 기준이 나와 있죠. 예, 배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컴퓨터하고 가장 관련 있는 게 뭘까요? 컴퓨터 사용 시간.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부 기준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한다. 그죠? 요 기준을 정하는 원칙이 뭐냐면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알겠죠? 요 관계. 가장 관련 있는 거. 알겠죠? 그걸 가지고 배부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부분에서는 컴퓨터 사용 시간이라면은 2000시간 대 2200시간이다. 그죠? 요게는 2000시간 대 2200시간. 420만원 가지고 2000 대 2200시간 나눠주면은 요게 얼마 더 가겠죠? 2000 대 2200 나눠주마. 요거 가지고.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배부한다. 그죠? 2대 3으로 배부한다면 더하면 얼마죠? 5, 5분의 2. 여기 얼마? 5분의 3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금액 가지고 2,000 대 2,200이니까 4,200분의 2,000 하니까 얼마죠? 200만 원. 요쪽은 얼마죠? 220만 원 되죠. 그죠? 이렇게 배부하고. 다음에 건물 부분 보세요. 그 600만 원 가지고 건물은 뭐가 되겠죠? 사용 면적입니까? 인거입니까? 면적. 2000평 대 4000평. 예. 그러면 2대 4로 나눠 주면 되겠다. 그죠? 요 600만 원 가지고 2대 4. 2000평 4000평이니까 2대 4로 나눠 주면은 요게 얼마? 2대 4 하면은 더하면 얼마죠? 6이죠. 6분의 2, 6분의 4 하면은 요거가 하면 얼마죠? 200만 원. 여긴 얼마죠? 400만 원. 그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2대4로. 예, 마지막에 공장 부분 보세요. 그 공장에 보면은, 예, 그거는 뭐겠죠? 인사 부분은 임금이죠. 그죠? 2000대 2000만 원과 1000만 원이잖아. 그죠? 동그라미 떼고 나니까 2대1. 2대1. 예. 2대1이면 더하면 얼마죠? 3. 3분의 2와 3분의 1. 그 900만원 중에서 3분의 2 하면 얼마죠? 600만원. 3분의 2 하면 얼마? 300만원. 그럼 여기는 600만원과 이쪽은 300만원이다. 그죠? 배부. 이걸 배부이잖아. 그죠?
자, 다시 컴퓨터 부분 420만 원 가지고 컴퓨터 사용 시간입니다. 2000시간 대 2200시간. 그럼 요거 가지고 2000 나눠 주니까 200만 원 대 220만 원 배부했고 요 건물 관리 부분에는 그게 면적이 나와 있죠. 그 면적 기준 했습니다. 그죠? 면적이 2000평 대 4000평. 2대 4. 200만 원과 400만 원 나눠 줬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장 인사 부분에는 그게 임금이죠. 그죠? 2천만 원과 1천만 원이니까 2대 1, 2대 1 하니까 얼마죠? 600만 원과 300만 원이다. 그 묻는 게 뭘 묻고 있죠? 예, 제1부분에 배분된 금액 얼마고 요거 요거 제1공장 요게 배분된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요거 다 더하면 얼마죠? 1천만 원. 예, 요게 다 1부분에는 1000만 원 배분됐다. 그죠? 그럼 2부분에는 얼마 배분됐죠? 더하면 얼마? 요거 더해 보세요. 얼마죠? 920만 원. 그죠? 요게 배분됐다. 요게 직접 배웁니다. 직접 배부. 자.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더 해볼게 보세요. 조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약간 어려웠던 문제인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523쪽 그 뒤에 종합 문제 28번 하나 보세요. 523쪽에 28번 28번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습니다. 대한회사 두 개의 보조 부문과 제조 부분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명칭이 그죠? 제조 부분 기계 완성 이렇게 뭐 우리는 이해할 때는 1공장, 2공장 해도 되고 이걸 이제 문제 주어지는 대로 뭐 A, B, 갑, 을 뭐 어느 거나도 관계 없습니다.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두 개 있다 그죠? 있는데 아래 보면은 부문 공통 원가는 부문의 면적으로 배부한다 그죠? 예. 예, 그에 보면 지금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보조 부분에 발생된 거는 수선에는 30원, 전력에는 12, 제조 부분에는 50과 38이다. 그죠? 또 하나, 그 개별 부분에 배분됐고, 부문 공통원가 나와 있죠. 그 공통원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식당 같은 겁니다. 식당. 가운데 이런 거예요. 공통비라 이라죠. 공통. 그 이제 각 부서별로 발생된 요거 우리가 개별비라 이라고 개별비 요런 이제 공통비용이다 그죠. 공통비용이 이제 식당 같은 겁니다. 요 식당 휴게실 같은 경우는 요게 직원들도 이용하고 이 사람도 이용 다 이용하잖아 그죠. 요런 이제 공통비라 이라죠. 그 요 공통비 요 금액을 각도 부서별로 요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요렇게 부서별로 요렇게 전부 예, 나눠줘야 되죠. 약간 복잡습니다 그죠. 문제가 자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예, 그 문제는 지금 문제가 지금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서로 바뀌어 있다 그죠? 이걸 바로 해볼게 보세요. 제조를 앞에다 두게 제조와 보조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인데 예, 그 앞쪽에 보면은 제조에는 기계와 기계 파트와 완성이 있다 그죠? 완성 그리고 보조에는 제가 바꿨습니다. 순서를 수선과 전력 이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기계에 얼마죠? 발생된 게 50원. 요게 일단 돈이 50원 발생됐다. 그죠? 완성에는 얼마죠? 38. 수선에는 30. 전력에는 12. 요게 발생됐네. 그죠?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각 부서별로 발생된 거고, 요게 이제 밑에 보면 공통비가 나왔죠. 아, 식당. 그 공통비에서 전체 얼마 발생됐죠? 360. 요 360이 발생, 요거는 공통비입니다. 공통. 요걸 이제 요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기계에 얼마, 완성에 얼마, 수선에 얼마, 전력에 얼마, 요렇게 배부를 해준다. 그죠? 배부, 요렇게. 요 공통으로 발생, 요 돈을, 요게 발생된 요걸 갖다 각 부서별로 요렇게 나눠준다. 이겁니다. 요렇게 배부. 예. 자, 배부해 주는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아래. 뭐를 기준하라 그랬죠? 그 아래, 그 있잖아요. 이제 부문 공통원가는 각 부분에 뭐죠? 점유 면적으로 배부하라 그랬잖아요. 면적 기준하세요. 요게 각 부서별 면적을 기준해서 배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면적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수선에는 없죠? 제로. 여기는 없습니다. 이거는 없고 제로고. 그 다음에는 전력에는 10. 기계는 얼마죠? 100. 완성에는 90. 이거 100 면적입니다. 100제곱미터, 뭐 90제곱미터, 10제곱미터잖아. 그죠? 요 360 가지고 100대 90대 10 비율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얼마 요래 나눌 때는 우리 뭐 요거 자 뭐 동그라미 하나 뺍시다. 그죠? 공통에 빼버리고 더하면 얼마죠? 20이죠. 그럼 요거는 20분의 10. 그죠? 요거는 20분의 9. 요거는 20분의 1. 요래 배포하면 되죠. 그러면 360에다가 20분의 10 하면 얼마죠? 180. 그죠?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10대 9대 1로 배부한다는 건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전부 더하면 20이죠? 그 20분의 10,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현재 오래돼가 좀 암울함하죠. 그죠? 20분의 1. 뭘 배부할 때 얼마 가죠? 그죠? 3대 5로 배부하세요 하면은 더하면 얼마죠? 8, 8분의 3, 8분의 5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뭐 2대 3대 5로 배부하세요. 다 더하면 얼마죠? 10,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5로 배부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360에다가 요 360에다가 곱하기 20분의 10이니까 요거는 분자는 곱하고 나눠야 되잖아. 그죠? 바이니까 얼마죠? 180. 요걸 가지고 20분의 9 하면은 요거는 곱하고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곱하고 나누면 얼마죠? 예, 162. 그 다음, 360과 20분의 1 하면 얼마죠? 예? 360에 20분의 1 하면 18이죠? 물론, 이제 요거 다 더하면 요거 나와야 됩니다. 그죠? 360. 예, 일단은 배부했다. 그죠? 끝났고.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부서별로 기계 돈이 얼마 발생됐죠? 얼마? 230. 그죠? 여긴 얼마? 192. 여긴 얼마? 30. 여긴 얼마? 30.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아래. 무슨 배포를 하라 그랬죠? 문제가, 밑에 읽어보세요. 무슨 배우법? 직접 배우법이잖아. 직접 배우법. 그죠? 이제 이걸 가지고, 자, 보세요. 요 보조 부분 가지고 여기다 배부하라 이겁니다. 직접 배부. 요 돈 가지고 요게 배부하고 요 돈 가지고 요거 배부하라 이 말이잖아. 요거 가지고 요게 배부하세요. 요거 가지고 요게 배부하면 얼마고 요거 묻는 거죠. 그죠? 이게 직접 배부. 요거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공통비. 그죠? 배부해 줬고. 이제 요 돈까지 나왔잖아. 그죠? 요거 가지고 요게 배부하고 요거 가지고 요게 직접 배부입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요게 배부하는데 지금 수선 부분은 뭘 기준하라 그랬습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뭘 기준해서 배부하라 그랬죠? 밑에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수선 부분은 뭘 하라 그랬죠? 예? 수선 시간 하라 그랬잖아요. 수선 시간. 그죠? 수선 부분은 수선 시간. 수선 시간 찾아보세요. 여기는 몇 시간? 예? 수선 시간. 왜 없노? 7대 3이지. 요게 7시간, 3시간이죠? 7대 3이잖아, 그죠? 7대 3으로 배부하세요. 이 말입니다. 수선 시간. 알겠죠? 7시간, 3시간, 7대 3이면 더하면 얼마? 10분의 7, 10분의 3. 10분의 7 하면 얼마죠? 21. 10분의 3 하면 얼마? 9. 그죠? 배부했고. 자, 이제 요거 보세요. 마지막. 전력 부분은 뭘 하라 그랬습니까? 전력 사용량 찾으세요. 몇 대 몇? 지금 우리가 바꿔놨습니다. 알겠죠? 칠판하고. 그거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216대. 얼마입니까? 144죠? 좀 많습니다. 그죠? 그래도 보세요. 우리 계산이 있으니까. 요거대로 나눠줍니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360분의 216. 360분의 144. 앞에 얼마 가지고? 30 가지고.
요래해 주세요. 그러면 계산해 가지고 곱하고 나눠 보세요.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예, 조금 복잡하게 내놨다. 그죠? 곱하고 나눠보세요. 얼마죠? 18. 예. 요 곱하고 나눠보세요. 12. 끝났습니다. 요렇게. 예. 하고 나니까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예. 할 때 보면 조금 처음 하니까 그렇지. 그죠? 요 금액 가지고는 배부해주는데 뭐 이렇게 나눠주는데. 묻는 말, 뭘 묻고 있죠? 보세요. 기계 부분의 배분의 원가 총액 물어줘. 그죠? 요 기계 부분 요겁니다. 요 기계 부분의 배분 후에 총 얼마고 총 금액 물어. 총. 원래 이거 있었잖아. 그죠? 요거 배분된 거 학계 이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이거 전부 얼마고 답 얼마? 더하면 되지 뭐. 그죠? 그죠? 답 얼마요? 269 정답.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배분된 금액 얼마고 물으면은 39. 묻는 말이 배부한 금액 얼마고 하면 39고 총 원가 얼마고 물었으니까 요거 뒤에 된 게 요거고 요거 배부된 거 아니고 요거 다 더하면 되잖아. 그죠? 만약에 완성 부분에 총과 물었다면 요거 더하면 됩니다. 묻는 말 답. 예. 그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죠? 자, 다시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총 공통비가 360원 들어갔는데 요 식당에 들어간 요 비용 가지고 요걸 배부해 주는데 면적 기준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죠? 면적. 그 면적을 하고 그 주어진 대로 하니까 여기가 얼마 더 갔죠? 180. 여기는 없었죠? 여기는 얼마 더 갔죠? 조금 전에 얼마 더 갔죠? 수선 부분에 얼마? 아, 수선 부분에 없었네요. 그죠? 여기 제로고 여기 얼마 더 갔죠? 예? 162. 여기는 얼마? 18 더 갔잖아.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우리 식당. 그러면 각 부서별로 발생된 게 이제 230원이다. 그죠? 요거는 192이고 30이고 30인데 여기서 이제 배부해 주는데 요거 직접 배부니까 보조 부분 가지고 여기에 직접 요래 나눠 주고. 그죠? 요거 요래 나눠 주면은 얼마고 이거 묻잖아. 그죠? 그 요거 배분할 때는 수선 횟수. 수선 횟수는 7대 3. 아, 시간. 7시간, 3시간. 그러면 7대 3이니까 7대 3을 나누면 더하면 얼마죠? 10분의 10분의 3, 10분의 처럼 얼마? 21. 9.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전력 사용량인데 그 전력 사용이 몇 대 몇이죠? 몇 시간 몇 216대 144. 숫자 좀 많습니다. 그죠? 그 이따 더하면 얼마죠? 360이잖아. 그죠? 360분의 216. 요거는 360분의 144. 그죠? 앞에 얼마 곱하기? 30 곱하기. 요거가 배부하니까.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예. 곱하고 나누니까 얼마 나오죠? 18. 요쪽은 얼마? 12. 요를 배부한 겁니다. 그리고 요 기계 부분에 이거 전부 얼마고 묻잖아. 묻는 말. 알겠죠? 여기